네, 출발 증시현황 오늘은 하창봉 대표 연결해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슈 분석, 올해 마지막 이슈 분석이 되겠네요. 대표님과 함께하는 그렇습니다. 그 스마트폰 관련 종목들 오늘 관련한 이야기를 고르셨어요. 이제 아무래도 뭐 내년 상반기에 그 삼성전자 신제품 출시가 이루어진다고 하고 계획을 좀 앞당겼죠. 뭐 관련한 이야기들도 있고 하다 보니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있는 상황인데요. 카메라 모듈 쪽을 좀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 오늘 담으셨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좀 네. 들어볼까요? 스마트폰 관련주 그러면 이제 사실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팔렸다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불법까지는 아닌데, 보면 이제 새벽에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갤럭시 20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몇십만 원 했다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시장에서 이미 스마트폰 관련주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오른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제 카톡티는 이제 그만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그어봤는데, 카톡티 요새 이제 보면 말을 좀 줄여서 하는 게 유행이지 않습니까? 물론 저와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카메라가 툭 튀어나온 걸 우리가 보통 카톡키라고 하는데, 일단 카톡키 같은 경우 이제 스마트폰이 보면 뭐 전면 카메라는 보통 하나 들어가고 후면은 3개, 4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이제 세로로 놓다 보니까 이게 보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건 좀 오래된 기종입니다. 갤럭시 S7인데요. 최근에 노트라든지 이런 거 보면 뒤쪽에 이렇게 한 세로로 3, 4개 정도가 툭 튀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조금 더 트렌드는 폴드 주머니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제 1월 달에 나올 수 있는 갤럭시 S21, 물론 이제 노트를 없애고 여기 S펜이 들어가는데, 일단 폴드 줌을 조금 더 강화하는 그림으로 간다 볼수 있겠고요. 폴드 줌이 뭐냐, 이걸 보면 보통 이제 카메라, 우리가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망원 카메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영이 좋고 해상도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도 이제 어느 정도 화소만으로는 정밀한 그 영상을 구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내로 약간 뭐 권원감이라 그럽니까? 멀리 있는 것 또는 가까이 있는 것을 정밀하게 보여주는데, 이 사물 확대 기능을 좀 개선한다든지, 또한 면이 스마트폰이 이제 가장 심플하잖아요. 파켓에도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후면 쪽에 이제 툭 튀어나온 것을 조금 노출을 감소하는 거, 이게 어떻게 폴드 줌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망원 렌즈부터 제가 이미지를 보게 좀 올려놨는데요. 무슨 피사체가 있고 이렇게 빛이 보일 텐데, 이게 전체적인 구조는 망원 렌즈 구조입니다. 우리가 찬반경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폴드 줌이라는 게 이번이 처음이냐?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어차피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전 모델에 부터 나오고 있었고요. 중요한 거는 강화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년 같은 출시되는 삼성은 이제 프리미엄 시리즈가 있고요. 20, 21도 있고 A 시리즈, J 시리즈가 있죠. 약간의 보급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갤럭시 A 시리즈라든지 중국의 오포라든지 비포 이런 쪽으로도 계속 폴드 줌을 강화한다. 이게 좀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폴드 망원 렌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거 사실 금방 확 와닿질 않아요. 제 폰에 장착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네. 망원 렌즈라는 게 제가 그림을 좀 보면 이게 증권사 자료인데, 이게 입체감으로 그림을 좀 그려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은 S11부터 이미 망원 렌즈가 탑재되어 있고요. 일단은 지금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카메라 이야기할 때 이미지 센서라는 걸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 센서가 있고 중간에 이제 렌즈가 지금 이제 네 가지 렌즈가 겹쳐져 있는 게 보일 겁니다. 링처럼.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게 망원 렌즈가 바로 프리즘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물론 저도 만들어 본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거울을 사각으로 빗대 가지고 잔망경을 한 만들어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안 만들어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과학 시간에 보통 만들어 봅니다. 예, 만들어 보는데, 이 폴드드 줌이라는 거는 결정적으로 프리즘이 들어가면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 빛을 직각으로 굴절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가만히 생각할 때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잠수함이 잔망경을 올려서 바다 밑에서 사물을 수직으로 올려가지고 보지 않습니까? 저게 뭐 함선이 있는지. 예, 그런 관점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폴드드 줌이 갔을 때 폴드드 망원 렌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보면 세 가지 정도가 들어갑니다. 물론 기존 카메라도 비슷한데요. 첫 번째로는 빛을 굴절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바로 프리즘이 들어가죠. 이 프리즘이 이제 빛을 쪼아가서 이것을 이제 반사를 시키는 건데, 프리즘 그러면 처음 떠오르는 상장 기업이 옵토론텍입니다. 아마 지금
가을 전쟁 대비해서 100% 이상 올라 있을 건데 이게 이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가 망원렌즈를 적용하는 결정적 이유 자체가 결정적으로는 사물의 원거리를 선명하게 보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 기능이 카메라에서 가장 중요한데 하나가 OIS고 하나가 AFA입니다. OIS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실 것 같아요. 스마트폰 카메라 보신 분들은 손떨림 방지죠. 네. 카메라가 이제 정밀하게 찍기 위해서 손떨림 방지를 OIS가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움직이는 피사체를 우리가 순간적으로 동작이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진 찍을 때 딱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약간의 움직이는 피사체를 정확하게 잡아주는 게 AFA라고 합니다. 자동 초점 액추에이터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에 있는 카메라에 있던 기능인데 유독 망원렌즈가 접목되면서 이 세 가지 기능 프리즘, OIS, AFA가 가장 집중적으로 부각된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이제 핵심적인 기능들을 어떤 부품들이 그 모듈 안에서 담당해 주는가 그리고 네. 이제 그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어디인가라는 그렇죠. 이야기로 결국은 연결을 지어야 할 것 같은데 부품들이 꽤 많이 들어가네요. 요즘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네, 이 화면이 조금 흐릴 수 있는데 카메라 모듈이 사실은 우리가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뭐 저도 사실 공학도는 아닙니다만 네. 생각보다 간단하면 간단하고 복잡해 복잡한데 카메라는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보셨던 렌즈가 들어가겠죠 가장 네. 뭐 가장 사람으로 치면 이제 수정체 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그 수정체 눈을 똑바로 맞춰주는 게 액추에이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동 포커스 그리고 오토 포커스 이런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면 그 IR 필터라는 걸 많이 들어보실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적외선을 차단하는 것을 보통 IR 필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빛을 전자식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통 이미지 센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지 센서는 이제 카메라 전면부 쪽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뭐 렌즈라든지 액추에이터라든지 IR 필터라든지 이미지 센서를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 판에다가. 우리가 그게 많이 들어봤던 게 이제 대륙전자 같은 게 보통 그런 기회인데 FPCB죠. 결정적으로는 뭐 렌즈 아니면 액추에이터, IR 필터 전체를 하나의 판때기에 붙여야 되니까 그 판때기를 우리가 인쇄로 기판, 영어로 PCB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스마트폰은 한 다섯 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렌즈, 액추에이터, IR 필터, 이미지 센서, PCB. 여기에 이제 망원렌즈는 지금 이미지에는 빠져 있습니다만은 네, 바로 프리즘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려보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시 우리는 종목이 중요하잖아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사실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적이 그 종목들이 네. 있는데 그중에 눈여겨봐야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근데 왜 내가 보고 있는 카메라 렌즈는 안 움직였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포커스는 폴드드 줌에 맞췄잖아요. 그럼 가장 폴드드 줌에서 국내에서 기술을 제대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기업은 사실 삼성전기입니다. LG노텍이 최근 한 하반기에 삼성전기보다 가지 못한 이유가 폴디드 좀 망원렌즈 쪽에서는 삼성전기가 우위에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LG 에노텍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LG 에노텍보다는 삼성전기 이미 들어갔죠. 왜? 벌써 삼성의 갤럭시 노트 11에 망원렌즈가 접목이 됐기 때문이고 그래서 삼성전기는 이미 폴디드 좀 카메라 모듈 개발을 완료했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삼성전기는 애플은 아직 폴디드 좀이 안 들어갔습니다. 이번 아이폰 12에서도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는데 차세대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거의 폴드 망원렌즈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삼성전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기 주가가 최근에는 물론 뭐 시장 때문에 많이 안 움직였습니다만은 내년도 바라보는 관점에서 크게 이제 주목이 됐던 모습이고 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OIS 이야기를 드렸는데 OIS 그러면은 손떨림 방지 기능이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 OIS 기능을 가장 많이 하는 기업이 바로 자화전자입니다. 자화전자가 최근에 보면 뭐 많은 때 이반 때가 올라왔을 거예요. 한때는 자화전자가 카메라 모듈에서 파트론과 파워로이스 쪽으로 삼성 전기형 카메라 모듈 납품을 뺏겼어. 뺏겼다 그러면 좀 그런가요? 납품을 조금 상대적으로 분산이 되기로 실적이 되게 부진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 OIS 액추에이터 베어링 기술을 이용해서 자화전자가 내년도에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도 지금 많이 올라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네 종목 정도를 조금 좁게 봤는데 이건 정권사 자료도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많이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전자가 OIS 쪽으로 삼성전기와 회복을 강화한다. 이거 중심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가 바로 동원아나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한 세 종목 기업 올려놨는데 이 친구들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물론 MC가 여기 언급되지 않은 몇 개 기업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이제 좁혀서 부가 설명을 드리면 동우나나텍은 바로 예 폴리드 중 카메라 모듈 OIS 예, 또 반복드립니다. 손떨림 방지 예, 드라이버 IC 칩 개발을 공급하고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우나나텍도 많이 올라왔는데 뭐 스마트폰 보실 때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마운렌즈 보여드릴 때 처음으로 보여드린 게 무슨 빛이 반사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바로 프리즘 시트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옵트런트라는 거죠. 옵트런트는 예전에 상장할 때 제 기억에 맞게 2000년대 초반에 헤빗 정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던 기억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래서 자화전자, 동우나나텍, 옵트런텍을 중소형 3탑으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텍스에 노출시키지 않았습니다만은 조금 보신다면 뭐 인타스라든지 그리고 카메라 차량용 카메라 모듈에서 가장 주목받는 MCNEXT 그리고 이제 어제 밤새 또 미국에서 애플의 주가가 상승했지 않습니까? 네. 애플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에 TOF를 말씀드렸으니까 뭐 TOF를 볼 때는 비행거리 시간을 말하는데 그때는 더구전자와 뭐 동우나나텍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목들 보니까 뭐 삼성전기가 그나마 사실 덜 네. 움직인 편이고 뭐 옵트론텍 말씀하셨고 더구전자, 동우나나텍, 뭐 자화전자 다 굉장히 많이 오르기는 많이 올랐네요. 뭐 저점 대비 막 세네 배씩 오른 상황인데 그럼에도 여전히 내년 초 모멘텀 보고 관심 가질 수 있을 만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신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거는 네. 이제 네. 요즘에 그 카메라 모듈이 휴대폰보다도 더 많이 들어간 데가 이제 자동차 쪽이거든요. 네, 네. 예, 그 네. 폴디드 줌 같은 것들이 자동차 쪽에 채용될 가능성은 없나요? 어때요? 거기까지는 글쎄요. 폴리드 줌이 그러니까 폴리드 줌을 주려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카톡들이 막기 위한 거고 카메라가 때문에. 이제 렌즈가 많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세로로밖에 놓을 수 없다 보니까 그거를 가로로 평면으로 펼친 거라서 글쎄요 이것 자체 약간 스마트니까 소형화에 좀 저는 쳇바퀴했지 않나 볼 수 같고 우리가 차량용 카메라 같은 예. 경우는 우리가 저 자동차 헤드라이트도 원거리 그리고 이제 피사체 때기 때문에 해상도와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거기까지 내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자동차 헤드라이트도 상향등이 있고 하향등이 있고 하니까. 뭐 멀리까지 네. 저기 그 인식할 필요가 있으면은 이거 가지고 뭐 또 쓸 수도 있지 않겠나요? 왜냐면 워낙 저기 그 전장 부품에 네. 센서 기능으로 카메라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다면 뭐 저기 그 집을 팔아서라도 사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그 정도가 아니라면 뭐 좀 주의해서 바라보는 그게 돼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